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요즘 디저트 요청이 또 많아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냥 보통 케이크는 재미없으니까 해외 영상 같은 걸 보다가 와 진짜 찐득한 초코 케이크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꼭 한번 해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은 한 이틀 전에 이미 지났지만 그래도 제 생일 케이크를 제가 손수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아주 찐득한 초코 케이크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계란, A설탕, B설탕, 물, 식용유, 박력분, 코코아 파우더. 물에 노른자를 넣고 가볍게 풀어주세요. B설탕을 2-3에 나눠서 만져봤을 때 설탕 입자가 거의 다 녹으면 식용유를 조금씩 부어가며 휘핑해주세요. 이때 천천히 휘핑하면 분리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주세요. 여기에 코코아 파우더, 박력분 넣고 채쳐주세요. 그리고 물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B 반죽은 끝내놨고요. 이제 흰자를 휘핑해줄게요. 한번 가볍게 풀어주고 설탕도 2-3에 나눠 넣어주세요. 이렇게 뿔 모양이 선명하게 남으면 완성됐습니다. B 반죽에 머랭을 3-4회 나눠가면서 거품이 꺼지지 않게 조심히 섞어주세요. 반죽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저는 미니 사이즈보다 좀 큰 손바닥 사이즈만큼의 크기를 사용했고요. 팬 안쪽 전체에 분무기로 물을 분사시켜주세요. 팬닝을 해주고요. 젓가락으로 돌려가면서 기포를 한번 정리해 줄게요. 17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25분에서 30분간 구워주세요. 네, 지금 이제 30분 정도 구웠는데요. 이 구멍 뚫린 거는 이제 젓가락이나 나무 꼬지로 꽂아가지고 반죽이 안 묻어 나오면 다 익은 거예요. 컵 같은 걸 받쳐 놓고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1시간 정도 충분히 식혀주셔야 돼요. 초코필링, 초콜릿, 설탕, 밀가루, 코코아 파우더, 생크림. 먼저 초콜릿과 생크림을 넣고 데워주세요. 불은 약불이고요. 초콜릿이 녹기 시작하면 설탕도 넣어주고 코코아 파우더와 밀가루 채쳐 넣어주세요. 어느 정도 농도가 걸쭉하게 나오면 체에 한번 걸러서 식혀줄게요. 한김 식으면 냉장 보관해주세요. 아이싱할 초코크림을 만들어줄 거예요. 먼저 휘핑크림. 휘핑크림이 단단하게 올라오면 아까 식혀놓던 초코크림 절반을 넣어주시고요. 가볍게 휘핑해주세요. 이렇게 초코크림도 다 만들었습니다. 시폰 케이크는 충분히 식혔고요. 이렇게 가장자리를 살살살 한 번씩 눌러주고요. 안쪽도 이렇게 한 번씩 눌러준 다음에 쏙 빼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꾹꾹 눌러주면
짠! 잘 나왔죠? 이힝. 먼저 옆면을 고루 아이싱 해줄게요. 최대한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윗면은 지금은 깔끔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옮겨줄 거예요. 여기다가 초코 시럽을 뒷면도 크림을 도톰하게 발라서 싹 발라서 윗면도 안에 크림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아이싱을 하고 옆면이 약간 미워요. 짠! 이렇게 크런키도 묻혀졌고요. 레인보우 스프링클도 위에 좀 뿌려줄게요. 짠짜잔! 엄청 퐁신퐁신해요. 맛있어! 이게 안에 초코크림이 제가 잘못 만들었어요. 막 주르르 흐르는 그거를 원했는데 주르르 흐르지가 않아요. 잘못 만들었어. 그래도 결론은 맛있다. 제가 항상 노오븐으로 만들고 아니면 케이크 믹스를 활용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은 오븐으로 이제 과정이랑 재료는 뭐 제가 좀 많이 변형하고 있는 걸로만 했지만은 그래도 좀 제가 오븐을 사용해서 완벽한 케이크를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첫 생일 케이크를 직접 이렇게 처음 만들어 봤습니다. 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제가 제 생일 케이크를 직접 만들었는데요, 그래도 맛은 있어요. 많이 생일 축하해주신 여러 구독자분들 진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봤는데요, 생각이 많이 잠기네요. 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원래 딱 자르면은 주르르 초코 크림? 초코 시럽이 흘러야 되는데 제가 약간 초코 크림, 꾸덕한 초코 크림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흐르지가 않았어요. 아예 초코 시럽으로 대체할 거를 지금 좀 후회 중입니다. 이것만 아니면은 거의 완벽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초코 케이크였던 것 같습니다. 쉬폰 케이크 레시피가 다른 데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레시피일 겁니다. 뭐 버터 그런 것도 안 넣고 우유도 안 넣고 뭐 바닐라 익스트랙도 안 넣고 그냥 집에 있는 그냥 최소한으로 진짜 집에 있는 재료로만 제가 만들어가지고 다른 레시피랑 좀 다를 건데 그래도 뭐 맛은 나쁘지 않으니까요. 뭐 베이킹 파우더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래서 뭐 제가 팬닝을 좀 많이 한 편이긴 하고 많이 안 부풀어요. 베이킹 파우더를 안 넣으면. 그래서 머랭을 아주 단단히 올리고 그 다음에 팬닝을 좀 보통보다 좀 많이 해야 이제 팬에 딱 꽉 차는 크기가 된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생일을 핑계삼아 제가 평소에 만들어보고 먹고 싶었던 찐득한 초코케이크를 만들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